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김영록 도지사가 발의한 전남도 도립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미술관 본관을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에 두고 휴관일과 개관시간, 관람료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오는 10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됩니다. 철강업계가 고로 내부의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논란이 일자 환경당국이 드론을 이용해 배출량 등을 측정한 바 있는데요. 측정 결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측정 방식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희뿌연 기체가 나오는 굴뚝 옆에 드론이 떠 있습니다. 고로 비상 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겁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측정을 통해 전체 고로의 비상 밸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양을 추산한 결과 광양제철소는 3톤에 가까웠고 포항제철소와 현대제철도 1톤을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고로 오염물질 배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환경부 민관협의체에 공개됐습니다. 환경단체 등은 철강업계의 기존 주장과는 달리 장시간 동안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해석했지만 제철소 관계자 등은 검증되지 않은 측정 방식으로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견이 계속되자 결국 민관협의체는 측정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별도의 회의를 열어 측정 방식과 분석 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드론은 그대로 할 것 같고요. 배관을 통해서 가스를 분리해서 하는 방식, 그 방식도 적용이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협의체는 최종 논의 결과를 종합해 앞으로 두 차례 정도 추가 측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로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운영되면서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전라남도는 협의체 운영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진행된 청문 결과를 받아들여 당초 예고했던 영업정지 10일이 아닌 과징금 6천만 원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늦어도 다음 주까지 제철소에 처분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를 위해 여수 지역의 일요일 쓰레기 수거 시간이 단축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7일 일요일부터 오전 5시에서 오후 4시까지던 관광지와 상가 밀집 지역의 쓰레기 수거 시간을 오전 9시까지만 단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3년부터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일요일에도 오후까지 쓰레기를 수거해왔지만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도심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광양 목성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목성지구는 시행사 변경과 토지 보상 등을 마치고 어제 기공식과 함께 개발에 들어가 모두 6,4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광양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17,0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와 도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덕희 여수시 의원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성폭행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수시 의회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민덕희 여수시 의원이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3월. 여성단체는 민 의원이 복지시설에서 직원을 성폭행한 원장이 형사소송에서 증거 불충분 혐의를 받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2007년 당시 시설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민 의원이 가해자를 옹호하며 사건 참고인인 시설 직원들을 압박하고 회유했다는 겁니다. 이후 민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성단체의 집회가 수차례 이어졌지만 민 의원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옹호하지 않았다며 의원직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도 임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을 잣대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여성단체는 지난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당사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민 의원의 민주당 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까지 10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당은 미니원건과 관련해 4월 두 차례 윤리심판위원회를 열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6일 있을 예정이었던 세 번째 윤리위원회는 정족수미달로 취소됐습니다. 시민단체는 7월 말 세 번째 윤리위원회가 다시 열릴 때까지 지켜보겠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1인 시위하면서 연합회에서 서울까지 상경해서 계속 제명이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하고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민의원은 피해 여성에게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한다면서도 여성단체 주장은 확대 해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3년 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힘든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도. 하지만 지금 13년 전의 일을 가지고 왜 저한테 이러는지 저는 실은 분명한 납득은 되지는 않아요. 민의원은 또 과거의 잘못보다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동북권의 명산인 백운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운산의 시설 확장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을 품에 안고 지리산을 마주하며 해발 1200여 미터로 전남에서 가장 높은 광양 백운산. 한라산과 함께 온대에서 한대에 이르는 천여 종의 다양한 식생이 보존되면서 생태계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습니다. 특히 휘양림 등 산림자원이 소득 창출로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운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을 토대로 시설 투자를 강화해 체험형 관광에 물꼬를 트겠다는 겁니다. 최근 사단장을 마치고 문을 연 백운산 치유의 숲입니다. 앞으로 참사리 관광을 주제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도심을 벗어나 빽빽한 수목들을 등에 업고 펼쳐지는 치유 활동은 몸과 마음을 다듬어주고 우리하고 닮은 게 곧 산림이고 곧 나무입니다. 예, 서로 이제 대내면서 한번 소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야 사랑해 가는데요. 네, 그죠? 와, 예. 깔끔한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색다른 체험들도 방문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이번 시설 개장이 정체 수준이었던 관광객 수 증가에 도움이 될지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지역민들로 채워졌던 체류 관광 형태를 넘어 관광객 다변화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운산 하면 왠지 아름답고 깨끗한 느낌 외에 단조롭던 느낌도 있었는데 휴양뿐만 아니라 산림 치유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지인들이 휴양뿐만 아니라 치유의 숲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백운산의 가치를 높여줄 구체적 청사진도 새롭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도내 최초로 산림복지단지로 지정되면서 이에 맞춘 시설 확장과 정비 등이 오는 2023년까지 추진되기 때문입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서 백운산의 가치와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고흥간 해상교량 연말 개통을 앞두고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여수시, 고흥군은 최근 업무 협의를 갖고 여수 고흥간 해상교량의 12월 개통을 앞두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 추가 설치와 연계 지방도 정비, 경관 조명 설치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교통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남해안 해양 관광도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유관기관 TF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가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오는 9월부터는 전국 동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반려견 동물 등록과 함께 등록 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를 앞두고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수영대회 감상법을 보도합니다. 오늘은 불과 2초 만에 찰나의 예술 연기가 펼쳐지는 다이빙 경기를 이계상 기자가 소개합니다. 다이빙 대회에서 힘차게 도약한 선수가 고난도 예술 연기를 선보이며 불과 2초 만에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공중회전과 몸비틀기 등의
연속 기술을 성공시키며 높은 점수를 획득합니다. 다이빙은 체조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점수가 좌우됩니다. 도움 닫기와 안정성, 입수 자세 등 기술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미적인 요소까지 감안해 종합 점수가 매겨집니다. 선수가 경기 전에 가장 미적 아름다움을 좀 표하고 물에 들어갔을 때 물 책임이 적었을 때 사람들이 다 감탄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빙은 1904년 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스프링보드와 플랫폼 등 13개 세부 종목으로 나뉘어 펼쳐집니다. 그동안의 경기 결과를 보면 중국 선수들이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광주시 체육회 권하림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우아람 등 8명의 국가대표가 광주 수영대회에 출전해 메달권에 도전합니다. 북한 선수단이 극적으로 참가할 경우 김미래와 김국향, 현일명 등 3명의 선수가 메달을 목에 걸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이제 저희와 반대로 또 남자 선수들보다는 여자 선수들이 강세거든요. 김국향 선수라고 뭐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 따고 그런 선수가 있습니다.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의 다이빙 경기는 개막일인 12일부터 9일 동안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전라남도가 전남 명품 공예 창작소 건립을 추진하는 등 공예 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23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전승 공예대전 귀속 작품전에 25점의 전남 공예품을 출품해 우수성을 가늠해보고 올해 안에 6개 공예 분야에서 2명의 공예 명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공예 앵커 시설인 전남 명품 공예 창작소 건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중국과 영호남 등 국내외 교류전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이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군정발전 군민 100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초고령화 사회 대비책, 농수산물 가공 유통 확대 방안, 고흥 구도시 활성화 정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고흥군은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참여와 소통 행정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원이 운영하는 경비 업체가 여수산단 대기업 계열사와 용역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 모 의원은 최근 여수국가산단의 K모 대기업과 경비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자신의 SNS에 알렸는데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 사건의 와중에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기해서 서울 등 중부 내륙 지역에는 올 들어 처음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겠고요. 그 밖에 강원도와 충청도 지방까지 폭염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게다가 한낮에 서울의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말인 내일부터는 동풍까지 가세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질 걸로 보여서요. 주말 동안 건강 상하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 잘 해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기 전까지 폭염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직까지는 전국 곳곳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지만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오늘 자외선 지수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고요. 오늘 부산과 울산, 광주 지방은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광주와 대구는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